오늘 저녁에 대해서 살짝 들어가지고. 뭔데? 그 푸드에 푸드. 학교 푸드. 어? 그거 몰라요? 네, 저도 몰랐어요. 급식? 뭐야? 학교 푸드가? 다 알아듣는데 형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. 푸드라고 유명해. 그게 저녁 메뉴래. 근데 저것도 점심 때 저거 먹는. 또 먹어 도시락 안 먹어. 아 여기 맛있죠. 지금 혼자 먹으면 좀 그래. 아니 고기만 건져 먹으면 고기 좋아하니까. 그게 제일 그 양스러운 행동인 것 같아. 양스러운. 저거 남은 거잖아. 남은 거 그래서 그래 하나 그냥 먹어. 새로운 단어들 많이 써요. 네. 네. 저거는 어디 갔지? 어? 왜? 왜? 여섯 개 들어있네. 먹어. 저 소고기 아니냐? 그런가? 하나만 먹을까? 민망하지 않게. 야. 진짜 양이다 그런가? 먹을 거면 다 먹어야지. 하나만 딱. 100% 까서 먹는다. 맛있어? 돼지야 돼지. 아 돼지야? 소 아니야? 도시락이 남아있더라고요. 아 이걸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. 드셨잖아요. 아 네. 그걸 먹었다 표현해야 될까요? 먹었구나 맞다. 그게 무슨 목살 덮밥 같은 거였거든요. 그래서 고기 그거 계속 식으면 되게 굵고 딱딱해진 맛없거든요. 겸사겸사? 네. 침이 좀 들키지 않을까? 잘 먹었습니다. 아유, 와. 다음에 또. 저 오늘이 마지막 자랑을 알고 있는데. 아, 맞아요. 그죠? 안 오실 거예요? 빙상장? 네, 분명히 얘기했거든요. 어. 빙상장 15, 16, 아니 16, 17 찍는다고. 안 돼요. 그러면. 16, 17이면 안 돼요. 그날은 제가 안 돼요. 갔다가 오시면, 잠깐 오시면 안 돼요? 비행기 타고? 비행기 타고? 설레 좀 안 되나? PD님은 나랑 진짜 대화를 되게 많이 했는데 항상 끝에 저렇게 여운을 남기고 가신다. 찜찜하게. 안 되나? 아, 이러면서 되게 여운이 나, 뭐 저분. 분명히 이게 처음부터 우리 영화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. 근데 왜 말이 나와? 제가 잘... 네가 확실히 안 한 거야? 아니, 확실히 했어요, 진짜. 근데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. 아랫뉴스 살짝 이민 게 좀 억울한 거야.